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볼 것은 새로운 패치노트가 나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킬은 좀 나중에 보고요. 패치 내용이 뭐가 있을 것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보유한도가 한 200억쯤 될줄 알았는데 300억까지 늘어났네요. 300억. 그리고 경매장 시세 기능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최근 거래 성사된 아이템 세부 옵션과 거래 성사 가격, 거래 성사 날짜를 알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고 매물 검색이 진행 중인 아이템 같은 이름의 아이템을 즉시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판매 진행 중인 같은 이름의 아이템을 즉시 검색할 수 있다. 그렇답니다. 시세 검색 버튼을 통해 판매 완료된 같은 이름의 아이템을 즉시 검색할 수 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찜 등록된, 찜을 등록해서 이제 판매 중인 거나 완료된 아이템을 보관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고, 보관된 아이템을 클릭하여 즉시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어쨌든 편의 기능이 이제 개편된다는 것 같고, 찜 몰록은 10개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낱개가 구매가 가능한 아이템 구매 시 즉시 소량을 입력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처음에 1로 돼 있나?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그런 거 맞는 거 같은데. 11월 24일 자정부터 거래 완료 및 매수 아이템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다음 주 목요일 패치군요. 거래가 상관없이 5%로 되고, 일반 아이템 교환 수수료, 캐시 아이템 교환 수수료, 택배 거래 수수료, 캐릭터가 드롭된 매수 획득 시 수수료. 캐릭터가 드롭된 매수 획득 시 수수료는 뭐예요? 설마 사냥하다 나온 드롭 매수 획득 수수료인가?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10원씩 떨구는 거나, 그런 거, 5만원 떨구는 거? 그런 수수료 말하는 거구나. 와, 장난 아니네, 수수료. 떨궈서 수수료 정 못하는 거구나, 이제. 와, 씨. 이용료에서 5% 수수료 자금, 이제 분해기에서는 이제, 원래 0원까지 가능했었는데, 이제 무조건 5%로 솔직히 가져간다. 말 그대로 마비일체에서 솔직히 깔아두면 돈벌수 있다 이런 느낌인 것 같군요. 자유시장 이후 입구 제외한 12개의 자유시간이 시장이 그럼 자유시장 오른쪽을 없애버리고 그 뭐지? 우리가 보스 잡았을 때 글정서를 어디다 팔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 했었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내비둔다는 것 같네요. 분해기 수수료자? 그런 게 있었어요? 진짜? 우클릭해서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그룹은 자동으로 그룹 미지정으로 이동된다고 하네. 길드 초대 기능. 다른 채널에 있어도 길드를 초대할 수 있다. 그렇게 개선되는 겁니다. 블랙리스트가 26에서 100으로 증가되고, 블랙리스트 등록된 대여가 차단됩니다. 이제 아예 막아지네요. 귓속말을 날리든지, 일반 대화를 하든지, 스킬 이름을 외치는데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거를 막아버리고, 길드 블랙리스트 기능이 추가된다. 블랙리스트가 되면은, 길드 가입 초대를 거부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스틸을 당할 때, 그 사람을 블랙길드 차단하면은, 이제 길드 초대 같은 게안 된다는 것 같네요. 아예 막아버렸네요. 서로 UI 채널을 맞춰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순간이동 돌에 특정 캐릭터를 순간이동합니다. 이제는 아예 순간이동의 돌을 찾기 이렇게 허용을 안 하면 못 오게 막아버렸네요. 와, 구손들 패치까지. 아예 스틸에 대한 걸 최대한 차단시켜 보겠다는 아주
패치인 것 같고요. OTP는 이제 거래 제한 해제, IP 접속 일정 시간 거래 제한 해제. 아, OTP에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이 할 때 그런 건 없어지고 로그인 시 2차 비밀번호 입력을 없앤다고 하네요. OTP 유저는 2차하고 거래 제한을 없앤다는 것 같습니다. 안전 모드. 타인의 플레이 조작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는 시스템. 2차 비밀번호 입력하면 해제된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로가 이제 생성이 되네요. 11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제로. 월드 내 캐릭터 중에 100 이상의 캐릭터가 존재해야 된답니다. 리부트 월드에서는 생성할 수 없습니다. 야, 파티를 메고 이제 플리토와 현상금이 들어가진다. 이러면은 이제 들어갈 만하죠. 야, 이거는 갑패치네. 와, 이게 심알바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게 정말 귀찮거든요. 이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와, 이거 장난 아니네. 야, 이게 되게 귀찮거든요. 파타라고 가고 하면은 돈도 안 먹어지지. 이런 거 되게 귀찮거든. 야, 장난 아니네. 엄청 좋다 이거. 일반 모드, 드레스 모드, 세트 부위가 다른 어깨. 헤카톤은 잘 안 해가지고. 상급 주머니, 최상급 주머니 보상에 에디셔널 잠재 보여주면 더 이제 추가된다. 또 규불이겠죠. 아니네요. 와. 에디셔널 잠재 보여주면서 교환 가능으로 바뀐대요. 와, 나 이제 교환 불가능한 거 어제 다 썼는데. 와. 교환 가능으로 바뀌네, 이게. 야, 씨. 나는 교환 불가능해가지고 그냥 막 던졌는데. 아, 이거 좀 아쉽다. 그렇고, 아이템 합성지 결과물에 최대 잠재 능력 등급이 표시됩니다. 말 그대로 어디까지 나온다라는 걸 보여줄 것 같네요. 카플라투스 일정 체력 수준 이하로 감소하면은 레이저 패턴이 발동되도록 변경된다고 하네요. 자물쇠, 아케인 심볼이 잠금되었을 때 만료기간이 사라지지 않는 오류가 수정된다. 그렇다고. 매액 증가가 일정 시 초과되면 적용되지 않은 오류. 이게 최근에 있었잖아요. 매소 획득량하고 아액 드롭률하고 내 생각으로는 10,000원 이상이 넘어가면은 11,500원 제가 이렇게 막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만 단위를 이제 패치된다고 하는, 1,500원 나온 게 다시 이제 제대로 적용이 된다 하는 것 같고. 하드일라 뭐 이런 거. 키포인트 일만한 게 또 뭐가 있을까. 딱히 키포인트일 만한 게 없는 것 같네. 그렇고. 제로 하라. 제로 육성 지원을 한다. 이벤트 알림을 통해 매일 2배 쿠폰 2개와 2개를 준다고 하네. 2개. 거울 3개 던전 클리어. WP 2배 지급. 제로 미션 이벤트구나. 제로 미션 이벤트를 하면, 챕터 1을 하면은 정펜, 슬롯 독장권 이런 걸 준다고 하네. 주원하고 폭풍 성향 성장의 비약, 성장의 비약, 성향 성장의 비약. 와, 많이 준다. 용암불도 주네. 개꿀이네. 와, 젬스톤도 20개 주네. 야, 제로 키울만 하겠다. 200까지 키울 찬스네. 그렇고, 폴로와 플리토 헌팅 위크. 콤보 구슬 시 2획득, 10획득. 보상을 주네요. 숙규, 주흔, 마일리지, 경험치, 종배, 2배 쿠폰, 장큐, 금빛 각인, 에디셔널, 마지막 영원불. 그렇답니다. 핑크빈의 대굴대굴 하우스.
글쎄요, 이미 있는데 굳이 키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자기 선택이긴 한데 굳이 보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시간 쓰는 건 좀 아까운 것 같아, 제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손대임이 부른 이게 좀 키포인트겠죠? 11월 26일 다음 주죠. 소울 조각 위대한 나오는 것 같고요. 콤보 경우 주의 등량 300% 추가 획득, 플리토 현상금이고, 폴로 헌팅이 있고 포인트 획득량 1.5배. 야, 이게 나오는구나. 이제 스타포스 15성 10성 15성 100% 환경,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거든요. 그렇고 경험치 3배 쿠폰, 몬스터 컬렉션 탐험 필요 시간 50분 단축, 신규 독립 확률 2배, 메가부스, 메가버닝도 나오는구나. 아키엔 리버브 2배까지 나오네요. 스킬을 한번 볼까요, 이제? 전지거 고통, 소울 웨폰, 스킬 시전 딜레이가 감소된다. 빨리 나온다는 얘기겠죠. 마법사 공통, HP 소모 MP 없는 직업군만 적용되는, MP가 있는 직업군은 MP가 0되면 스킬이 종료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오류, 섀도운, 뭐야, 도적은 베논버스터 수정되고, 팔라딘, 임팩트가 보이는 오류가 수정되고, 파티원인 결수 최종 데미지 증가량하고, 강화했을 때 최종 데미지 반영이 감소됩니다. 파티원 결속 범위가 증가되고, 파티원 결속 범위가 자신 결속 범위가 벗어나면 자신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결론은 뭔가 세진 것 같아. 다크나이트는 오류를 수정한 것 같고요. 불동 인피니트 스킬 시전 시 최종 데미지 올려주는 시간 올려주는 기능이 추가되고, 일정 시간마다 증가되는 최종 데미지 증가량이 감소된다. 최종 데미지의 최대 증가 제한이 삭제된다. 이거는 뭐 법지 같은 게 높으면은 계속 끝까지 올라간다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런 것 같고, 파이어오라 공격 쪽의 데미지가 증가되고 최대 몬스터 가용 횟수가 감소된다. 야, 몇 회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잘 모르겠다. 어쨌든 내 개인 생각으로는 버프긴 버프인 것 같고. 인피니트, 선콜, 똑같아요. 최종 대안의 제한이 끝까지 올라오고 그렇게 된다고. 지속시간이 이게 15초가 됐대요. 아이스 에이지가 원래 30초였는데 15초, 반토막 났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높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냥시, 그리고 프리징 브레스의 재사용되기 시간이 증가된다. 보스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사정적인 아이스에이지 감소는 좀 큰 것 같고요. 블레싱, 앙상블, 앙상블은 뭐야? 하모니 최종 데미지 증가량이 감소된다. 너프인 것 같고, 엔젤레이 데미지가 증가되고, 인피니트는 위와 동일하고, 자동으로 소환하게 됩니다. 스킬 종류인 피닉스나 프리전을 자동으로 소환한다고 하는 궁수가, 보마, 방어력 감소량이 감소됩니다. 사라지는 오류를 해결했다. 문제의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키포인트 섀도우가 DPM 중위권 정도 됐나? 중위권? 중상? 중하? 중상? 그쯤 됐던 것 같은데, 갑자기 섀도우 DPM이 2위로 올라가는 어마무시한 버프를 받았죠. 이 얘기 많이 되게 있었거든요. 최종 데미지, 아니 댐퍼 좀 줄여서 최종 데미지나 이런 거 좀 올려달라 했는데 이게 나왔습니다. 암살, 킬링 포인트를 사용했을 때 데미지가 증가하는 기능이 삭제되고 최종 데미지가 15% 최종 데미지가 증가하는 기능이 추가된다. 갑자기 킹가토어로 올라갔죠. 그렇습니다. 전 섀도어 250이거든요. 듀볼 아수라 데미지가 증가한다. 듀볼도 버프를 받았고, 아수라가 핑핑핑 도는 거죠.
캡틴 퍼실레이드 공격 범위가 증가된다고 하네요. 윈드브레이크 스킬 아이콘 우클릭 시 망토가 온오프 할 수 있게 된다. 온오프는 뭔지 모르게 좀 좋은 것 같고, 나이트워커가 또 버프를 받았나요? 야, 시전 딜레이 감소되고 데미지 증가되고 시전 딜레이 감소되고. 나이트워커가 왠지 나이트워커 요새 좀 밀어주는 것 같다. 자꾸 버프만 받네. 아, 스트라이커에 무적기가 추가된군요. 해신강님 스킬 사용 중 무적이 되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스트라이커 무적기가 없는 직업 같은 경우는 무적기가 엄청 좋거든요. 그렇고 미하일 크리티컬 확률이 증가하는 기능이 추가되고 크리티컬 데미지가 증가됩니다. 아, 크리 확률하고 크뎀이 올라갔군요. 재사용 중 공격수 일정마다 빛의 검이 자동으로 구현되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뭔가 버프를 받은 것 같아요. 에반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나 벌써? 돌아와를 사용하여 서포트 점프가 발동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데미지가 증가됐다. 오케이, 버프 받았습니다. 이야, 메르세데스 왜 이렇게 많아? 1번 보스 공격시 데미지 증가. 데미지가 마지막 공격 횟수. 데미지와 마지막 공격의 공격 횟수가 증가. 버프 지속 증가되고 버프 프리즈를 보호할 수 없는 이 오류가 수정된다. 데미지가 증가 기능이 사라지고 HP 데미지 퍼가 증가된다. 그렇군요. 데미지 퍼로 증가 기능이 변경됐다. 잘 모르겠어요. 뭔가 어쨌든 세지는 건지 데미지가 증가되는 건지 어쨌든 버프 받은 것 같고, 얼티밋 드라이브 팬텀도 또 버프를 받았군요. 이야, 팬텀도 요새 슬슬 올라오겠구만. 루미너스 질렘 공격하는 적이 한 명일 때 데미지가 증가된다. 야, 루미너스의 약간 보스 버프 같은 또 느낌이 올라오는군요. 데몬 슬레이어 시전 딜레이 감소되고 데미지 증가되고 사용 중 무적이 되는 기능이 추가되고 재사용 대기 시간 증가. 야, 무적기도 줬, 무적기도 또 줬다. 어마무시하네. 배틀 메이지 딱히 뭐 없는 것 같네. 쟤는 오버로드 모드 초당 MP가 현재 최대 MP 일정에서 시전 시 최대 MP 일정 비율로 변경됩니다. 현재 MP에서 최대 MP로 바뀐 것 같아요. 전류의 데미지가 감소되고 최대 발동 주기가 빨라졌는데 데미지가 감소됐다. 배틀아머 머리 위에 표시가 되고 석화 등 종류로 탑승해줄 때 배틀아머를 다시 태워주게 됩니다. 맞아. 와, 이거 무슨 뭐 걸리면은 빠지더라고. 그래서 다시 배틀아머가 자동으로 타진다는 거. 탑승 상태가 안 사라지지 않게 공격 가능하게 바뀝니다. 어쨌든 뭐 버프 받은 것 같네요. 뭐라도 안 좋은 것보다 좋은 거로 바뀌었으니까. 카이저 변신형 딜레이가 감소되고 더블 리프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좋아진 것 같고요. 스킬 사용 중 무적이 되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무적기가 또 갑자기 무적기가 요새 핫한가 보네. 카데나는 오류가 다 수정되는 것 같고요. 위쪽 오래 공격 범위가 감소됐고 약간 너프 같긴 하네. 그지? 감소됐다고 하니까 데미지와 시전 중 데미지 감소량이 증가됩니다. 피격 데미지 그렇군요. 피격 데미지가 감소됐다는 얘기입니다. 최대 중첩 시 공격 속도가 증가하는 기능이 추가된다. 야,
제로가 이제 공석이 좀 딸리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첫 줄에 공석이 좀 필수인데 어떻게 최대 중첩만 잘하면은 이제 공석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네. 키네시스 포인트 소모량이 감소된다. 릴레이오. 보공도 추가되고 보공 추가되고 보공 데미지 증가되고 어쨌든 여기도 버프를 윌리엄도 받았네요. 그래서 오늘 하는 결과론이 무엇인가? 매소가 300억이 됐다. 그리고 경매장이 뭐 편해졌다. 길드 초대 뭐 커뮤니티류가 많이 상승됐다. 제로가 나왔다. 이벤트가 생기고 있다. 그리고 섀도우가 갑자기 DPM 2위로 올랐다. 오케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섀도우가 DPM 2위로 올랐고 나머지 너프와 버프가 있었고 매소 300억이 되었다. 경매장 기능이 편의가 되었고 거래는 이제 5%로 제한이 되었고 커뮤니티류가 좋아졌고 이벤트가 나왔다. 제로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끝이겠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